하루 종일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하루 종일 PC 앞에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나오는 빛을 계속 받으면 피부가 뭔가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오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가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말에 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안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제 책상 바로 앞에 PC가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PC의 빛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피부에 분명히 뭔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청색광이 우리 피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림을 보시면 빛을 한번 쫙 쪼개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것들이 있고 뭐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죠. 보시면 어떠신가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빛이 있죠. 이쪽 계열이 바로 블루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자외선으로 가죠. 워낙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피부를 노화시키게 하는 빛 중에 하나인데 이 청색광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빛 가시광선 중에서 자외선에 가까운 빛입니다. 즉 자외선처럼 피부에 무언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왕 말 들어왔으니까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블루라이트는 보통 400에서 5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파장이 짧다 보니까 가시광선 중에서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사실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태양광에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에서는 이런 블루라이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블루라이트 에너지량이 다른 가시광선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피부에 노화를 유발시킵니다. 특히 피부 자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노화, 주름, 색소 침착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요. 물론 나쁘지만 건 아니죠. 자연광으로 받는 블루라이트를 적절하게 받으면 그 빛에 의해서 각성을 일으키게 되죠. 집중력이 높아지고 나쁜 건 아니지만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재밌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피부에 살고 있는 섬유아세포에다가 강하게 한번 빛을 쬐봤어요. 가장 최대 밝기로 약 1시간 정도 배양된 섬유아세포,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를 1시간 동안 쬐었을 때 과연 그 배양된 세포에서 나쁜 활성산소가 얼마나 분비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정말 일부 섬유아세포가 사멸, 죽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던 건데요. 뭐 바로 결과를 보시죠.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이폰 8 플러스, 아이폰 6, 아이패드 1세대 이렇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1시간 노출 후 활성산소가 81%에서 92%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이 증가할지는 몰랐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결국은 세포의 DNA를 파괴시켜서 그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피부에서 중요한 게 뭐죠? 섬유화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이렇게 1시간 정도 실험한 연구에서 세포 자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단,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1시간 실험한 겁니다. 세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세포에서 아주 나쁜 성분인 활성산소가 약 80-90% 정도 증가했다. 무엇을 시사할까요? 사실 논문에서는 1cm 간격으로 뒀는데 그렇게 두지는 않겠지만 약 30cm 정도에서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휴대폰 몇 시간 쓰시나요?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일주일, 1년, 10년 계속 쓰고 있죠. 섬유화세포만 아니겠죠? 표피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피부에 분명히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약 150분 정도 쬐었더니 표피에 있는 표피세포, 섬유화세포, 그 멜라닌 세포 자체에도 수가 약간 감소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이 논문은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논문도 찾아봤어요. 재밌는 논문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강하게 쬐었을 때 피부에 포도상규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상제균인데 이것이 좀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증가하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죠. 이것을 쬐었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던 논문인데요. 이것도 바로 그래프를 보시죠. 서서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포도상균, 나쁜 균이 증가하다가 약 300분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포도상근이 증가하게 되면 얼굴에 모낭염, 여드름과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빛이 만들어지는 소스를 당연히 줄여야 될 거고, 이미 나온 것은 기계적으로 막을 수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우리 몸에 왔으면 피부 자체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듯이 막을 수도 있겠고요.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이것을 좀 낮춰주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라이트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앱도 있고 스마트폰 자체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밤이 됐을 때는 광량을 조금 줄여줘서 토탈 나오는 빛 양을 물리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종류를 요즘에는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이트 버전이라고 색깔을 푸르스름한 쪽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는 하루 종일 PC에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색 온도를 좀 조절해서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라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필름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에도 붙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PC에도 붙일 수 있는 필름, 플라스틱 차단판이 있습니다. 저 옆방에 있는 우리 이선봉 원장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블루라이트 차단 패널을 갖다가 선물해 주더라고요. PC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색이 약간 이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의외로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입니다. 마크부를 통해서 환자분 색소로 봐야 되는데 색이 조금 이게 좀 다르게 보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환자분을 정확하게 진료하기 위해서 사용하진 않았는데 저것처럼 안 되고 PC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블루라이트 차단 패널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시죠.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책을 보시거나 푸시업을 하시거나 다른 걸로 해서 토탈 사용하는 양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블루라이트가 스마트폰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조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는 좀 조도 자체를 조금 약간 낮추는 것이 좋겠고, 색 온도를 푸스름한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깔의 천장등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어떤 상황이다 보면 그런 거 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내 얼굴에 바로 들어온 상황이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듯이 블루라이트 차단제를 바르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그 바르면 좋아질까라고 의심이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제, 화학적 차단제,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라고 하는데, 유기자차, 화학적 차단제는 불행히도 블루라이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기자차, 물리적 차단제를 써야 되는데, 뭐 물리적 차단제 대표적인 게 징크옥사이드, 산화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징크옥사이드 물리적 차단제로 많이 쓰는데 불행히도 290에서 400나노미터 파장대만 차단합니다. 블루라이트는 400에서 500 사이라고 그랬죠. 좀 부족합니다. 근데 징크옥사이드 입자를 큰 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블루라이트를 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백탁 현상이 발생하죠. 야, 스마트폰 보려고 얼굴 하얗게 한다? 이게 친구들한테 놀림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고요. 단 산화철인 경우에는 400에서 460 정도까지 보다 넓게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블루라이트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산화철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죠.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솔직히 우리가 넷플릭스 스마트폰 보려고 이렇게 뭐 산화철 바르고 얼굴 하얗게, 사실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탈 넷플릭스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필터도 조금 노란색으로 좀 쓰시고, 시간도 조금 뭐랄까 야간 되면 조금 저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필터도 안 쓰고 자외선 차단제도 안 쓰고 어쨌거나 받아왔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들어오면 이것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항산화 물질을 쓰면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 비타민 E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거를 꾸준히 먹는 게 좋겠고, 글루타치온도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약으로 먹는 것도 좋겠지만 평소에 천연 비타민인 야채, 과일을 꾸준히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뭐 이거 하지 마라 뭐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할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 야, 이제 뭐 블루라이트까지 신경 써야 되냐 하니까 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지금 저 영상 지금 보느라고 스마트폰 보고 계신데 이것도 블루라이트 하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그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좀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주고, 밤 같은 경우에는 좀 광량을 좀 줄여주고, 또 스마트폰에다가 필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색을 갖다 약간 따뜻한 쪽으로 해서 블루라이트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로 예방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